따라온 사람 없었어? 없었어. 한나는 괜찮아? 많이 놀랬어. 치료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나 다 나았다니까? 하나도 안 아파. 한나, 지금부터 우리 게임할 거야. 숨바꼭질 알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야 돼. 우린 그걸 그림자 게임이라고 부를 거야. 할 수 있겠어? 엄마만 같이 있으면 돼요. 나 아무 일 없을 거야. 아저씨가 있잖아. 어? 가자. 좀 노추하지만 한나 여권 나올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 음식은 시켜 먹고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당신은? 오긴 힘들 거야. 뒤가 밟히면 네가 위험해져. 최대한 빨리 해외로 나갈 방법부터 찾아볼게. 도저히 안 되는 폰이야. 이번엔 절대 버리지 마. 연락할게. 절대 다치지 마. 야, 나 양아치 새낀 거 잊었어? 죽으라고 백서도 안 죽어.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 무조건, 무조건 들어줘야 돼. 우리가 그럴 만큼 가까운 사이였나? 노마담 좀 맡아줘. 지금 위험해.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그렇게 찾아헤매던 사람을 나한테 맡기는 이유는? 노마담이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 새끼야. 저 여자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았어. 단 한 번도 나한테 마음 준 적 없다고. 너라면 안심할 거야. 노마담 지금 K한테 쫓기고 있어. 노마담이 왜? 노마담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K의 딸이야. 케이 자식이 살아있다. 그 아이 왜 노마담이 키워? K를 협박할 뭔가가 필요했어. 근데 K가 다 알아버렸어. 난 죽어도 좋으니까
팬이 아이만 지켜줘.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팽이야, 한나 해외로 보내줘. 케이선 잡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아. 난 조건이 있어. 말해. 다신 노마담한테 연락하지 마. 그들을 살리고 싶으면. 하늘의 맥세코 절대 안 해. 약속해. 지금 어디야? 여기 체리엔터. 아니, 네 태백 건물 지하 주차장이야. 감기 타기 도와줄 거야. 좋지? 꼭 살아남아야 돼. 난 그거면 돼. 어쩌지? 감기탕 못 올 것 같은데. 뭐야? 광실이 정말 개이야? 네가 심준석이냐고? 진모 형, 내가 경고했잖아. 자꾸 나대면 엄지면처럼 된다고. 감기탕 어딨어, 이 개자식아!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 함부로 까는 거 아니야. 노팽이 그녀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내 딸이 살아있다고? 덕분에 부녀 상봉했으니 이거 고마워야 하는 거야. 죽여야 하는 거야. 깜찍한 거짓말은 대가가 필요한 법이지. 네가 좋아 죽는 노팽이 그년부터 죽여줄게. 안 돼! 대신 아무 죄 없어. 나한테 죄송해 걸린 죄밖에 없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죽으라면 죽고 개돼지가 되려면 개돼지가 될게. 제발, 제발 못되게. 그 여자만을 살려줘. 제발. 제발. 그럼. 그럼. 네 손목 하나 잘라. 뭐? 네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죽을 때까지 내 개돼지가 되겠다는 약속. 평생 내 종으로 살겠다는 약속. 그럼 그 여자 살려는 줄게. 얼마든지.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양진모 순정이 나 눈물 흘릴 뻔했잖아. 다시 봤어 진모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가 손목 하나 잘라서 뭐하게. 민도 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심준석이란 사실을 알면 안 돼. 만약 내 정체를 발설하는 순간 그 여자도 내 딸도 너도 세상에 없는 거야. 알았지? 죄송합니다. 두 분 쉬시는데 좀 더 조심시키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명랑히 자라야죠. 난 그만 가볼게요. 밀린 일들이 산더미예요. 당신은?
갤러리 가보려고. 이따 연락할게. 보조개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보조개 대표님. 이해가 양진 모양이라고? 또 보자. 오늘 재밌었어야 할 텐데. 한나 오늘 뭐 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아 맞다. 매튜 회장님 선물 주셨어요. 한나가 회장님 드리겠다고 장갑 하나 골랐어요. 장갑? 왜 장갑일까? 매튜 회장님 손톱이 아픈 것 같아서요. 회장님 손톱이 왜? 오늘은 매니큐어를 안 쳐줬네? 완전 치져서 엄청 예뻤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한나야! 어? 엄마다. 누군가 한나를 엿보고 있었어. 어떻게 생겼어? 심중석이야. 엄마, 매튜 회장님한테 장갑 보여드릴까? 잠깐만, 한나야. 지금 운전 중이시잖아. 나중에. 한나야, 우리 아까 키즈카페에서 그림자 게임 했었지? 그림자 게임? 아, 맞다. 그림자 게임. 근데 엄마, 나 아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조금만 참아. 엄마, 나 쌀 것 같아. 그때. 죄송해요, 회장님. 아, 저기 간이 화장실이 있네요. 차 좀 세워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네? 어린 것이 잔망스럽게 어서 멋대로 이불 놀려. 한나야, 한나, 배 아직도 많이 아파? 한나야, 너 왔나? 이 새끼 같은 년들. 저 미친 것들. 양진모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대표님 조금 전에 촬영장 가셨는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여주 세트장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연숙 엄마! 데리고 가! 엄마! 우리 애 꼭 좀 부탁해요, 한문희 씨. 당신은 꼭 해줘야 돼. 재밌었어. 근데 그 가짜는 모녀놀이 이제 그만 좀 하자. 네 새끼도 아닌데 내가 치워주면 고맙지 않아? 난 내 딸이야. 너 같은 사이코 새끼가 뭘 알겠어. 가족이 뭔지. 그러니까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이나 치는 거겠지. 이 짐승만 놈의 따새끼야. 딸년 어딨어? 내가 그거 말할 것 같아! 그래봤자 그 아이는 여기서 못 살아.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키! 어떻게 네 핏줄한테 그런 짓을 해? 우리 꼭 부탁해, 한문희 씨. 당신은 꼭 해줘야 돼. 유희랑 우리 돈줄이잖아. 아유, 엄마 아빠가 미녀 미남이라 애기도 이쁘네. 에? 나 아빠 아닌데?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죠? 우리 한나는 엄마보다 백배 천배 더 예뻐요. 나중에 커서 영화 배우 할 거예요. 그치? 아, 예뻐. 뭐야 이거?
괜히 뭐 하는 거야? 전화 받아. 살려줘. 매튜가 K였어. 지금 가고 있어. 20분, 아니 15분이면 돼. 알아. 당신이 올 거라는 거. 다행이다. 당신 목소리 듣고 가서. 신모 씨. 우리 한나. 부탁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안나를 왜 나한테 부탁해? 네 딸이라며. 네가 평생 물고 빨고 품에 안고 살았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 같은 놈한테 부탁해? 당신 좋은 사람이야. 난 알아. 당신 한 번도 남자를 본 적 없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왜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는데? 우리 엄마 K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부탁할게. 고마웠어. 팽이야, 대답해. 노팽이, 노팽이 대답하라고! 아, 이러지 마세요.